네, 네가 봐달라고 했던 일본 지사 예산 아니야. 워낙 꼼꼼하게 잘 짜놔서 별로 손댈 데가 없던데. 그래요? 그래. 몇 군데 사소한 부분만 표시해놨으니까 네가 나중에 확인해봐. 네, 그럴게요. 네. 회장님. 응, 장 실장, 무슨 일인가? 아, 제가 거래처에 들렸다가 청길재단 관련해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회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이상한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? 아, 그게 재단 후원을 받고 있는 보육원들이 받은 후원금을 도로 갈취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. 갈취를 당하다니?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아, 이 소문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회장님께서 재단을 설립하신 이유가 좋은 의도가 아니라 돈 세탁 용도로 하신 거라고 합니다. 뭐? 보육원들에다가 그 후원금을 기부하는 척하면서 뒤로 다시 그 돈을 대받아서 회장님 개인 돈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. 아니 대체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까?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됐다, 신경 쓸 거 없어. 그런 근거 없는 소문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. 몹쓸 사람들. 아무리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세상이라지만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? 저기 할머니, 청길재단에서 후원하는 보육원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? 할머니가 직접 하셨어요? 아니, 내가 아니라 정 사장이 했지. 최 부장이 도와서 후원이 필요한 보육원들 선정했다고 했어. 근데 그건 왜 물어? 아, 아니에요. 사장님,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? 태수 씨 인천 살았었다고 했죠. 그럼 태산국수에 대해서 잘 아세요? 그걸 왜 물으시죠? 아, 그냥 좀 궁금해서 그래요. 저기,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실은 저 인천에 있을 때 태산국수에서 일했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럼 정재만 사장에 대해서 잘 알겠네요. 네. 정재만 사장, 어떤 분이세요? 아, 이런 질문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재만 사장님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요. 의문이라면? 아,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냥 태수 씨가 생각하는 정 사장님은 어떤 분이신지 태수 씨가 아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.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좋은 분은 아닌 걸로 압니다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정재만 사장님 정말 위험한 사람이니까 조심하시고 경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.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.